안녕하세요. 옥스윙 절대 스윙 마스터 이병욱입니다. 오늘 오전에 필드 레슨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께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좀 편한 복장으로 레슨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레슨을 할 때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그 어떤 진도도 나가지 않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건 이건 골프 스윙에 있어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껏 여러분들께 스윙 레슨을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싫어한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오셨을 때 이 내용이 또 이 스킬이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진도를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다운블로우로 정타를 치는 건데요. 이때 저는 오른발도 떼지 못하게 하고 머리도 절대 들지 못하게 합니다. 저 이 내용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레슨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능력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80% 이상의 골퍼가 이걸 못해서 골프를 그렇게 어려워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공이 뭐 가운데 두건 간에 저는 이제 오른쪽에 놓게 하지만 밑에 있다 칠게요. 그러면 이걸 치려고 할 때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막 휘두르다 보고 막 어떻게든 타겟으로 치려고 그런 노력을 해요. 이건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이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왜? 골프의 본질은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막 쳐서 공을 앞쪽으로 날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공을 정타를 친다는 가정하에는 몸부림이 필수적인 요소예요. 근데 저 잘 보세요. 그냥 공을 일단 가운데쯤 놓고 친다고 생각할게요. 들어서 저는 진짜 이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시켜요. 그리고 이걸 못하면 그 어떤 진도도 나가지 않습니다. 뭐 오른쪽 괜찮아요. 여기에서 공을 정타를 칠 수 있게 해요. 보고 들어서 절대 오른발을 못 대게 해요. 머리도 절대로 못 들게 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공을 보게 해요. 근데 이 상태면 되게 스윙이 어정쩡한 것 같죠. 근데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 정타를 잘 친 이후에 이렇게 피니쉬를 얹으면 잘 치는 사람처럼 보이고 이렇게 치면 우스꽝스러운 스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는 기본적인 스킬을 알려드리는 거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론은 이 영상의 뒷부분에 살짝을 설명드리고 이 다음 영상에서 제가 그 개념적인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시 오른발 절대 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도 절대 들면 안 돼요. 공 볼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잘 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치고 돌린다는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치고 돌리는 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아마추어는 치고 돌려야 되고 프로들은 돌리고 쳐.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름을 붙인 스윙 중에 우리 from time to time 그런 얘기 있잖아요. 때때로 뭐 그런 수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from type to type. 그래서 from의 형태, to의 형태인데 그 from과 to의 기준은 from the ball. 그러니까 from the ball. 그러니까 공부터. to는 공까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운블로우로 정타를 치는 훈련은 공까지만 힘을 죽자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을 치면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앞으로 보내려는 게 아니라 공까지만 죽자고 힘을 쓰고 멈춘다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만 풀 악셀을 밟고 그 다음에 악셀만 떼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공까지만 친 거거든요. 그런데 관성력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똑바로 날아갔어요. 왜? 이 클럽 페이스에 대한 훈련이 충분히 됐고 이 뭐 몸을 움직이고 이런 뭐 잡다한 그런 동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을 정확하게 히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걸 저는 강조를 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여기에서 가운데 두고 타겟 한번 보고 백스윙 들어서 발 떼지 말고 그리고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임팩트 순간에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여기에서 한 요 정도 모양이 나와요. 발을 떼지 못하게 하면.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정타를 정말 잘 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발은 저는 못 떼게 해요. 그때까지. 저희 회원님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좀 잘 치게 되면 힙을 돌려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발 절대 떼지 않고 힙만 돌려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힙이 많이 안 돌아가겠죠? 발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발을 붙이고 힙을 돌리게 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비로소 정타를 바디의 턴을 이용한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발을 붙여놓으니까 돌아가는 한계가 있겠죠. 이 회전 양이. 그러면 이런 데 너무 잘 치게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발도 떼면서 여기서 순서는 달라요. 공 먼저 치는 거였지만 골반을 돌렸기 때문에 발이 떨어지는 거지. 발을 떨어뜨리면서 골반을 미는 동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골반이 돌다 보니까 발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러한 동작이 이루어지면서 여전히 다운블로우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보통 이 7번 아이언으로 진짜 실제로 플레이할 때는 180에서 185m 정도 치거든요. 근데 지금 180이라는 숫자가 찍혔어요. 이것만으로. 근데 이거는 제가 본질이라고 해요. 본질. 근데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보여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되고 발 떼고 머리 놓고 이러면 와 이거 손수리 했던 동작인데? 그쵸? 이 공을 치는, 즉 정타를 치는 이 동작 속에서 본인의 익숙함과 익숙한 스킬, 그리고 구력, 유연성 그런 거에 따라서 이러한 모양들이 만들어지는 것뿐이지 실제로 제 기준에서는 이 스윙과 이 스윙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이 있을 때 이렇게 몸을 돌린 게 정타율이 높을까요? 아니면 그냥 머리 안 들고 발 붙이고 치는 게 정타율이 높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정타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정타를 친다는 가정하에 바디턴이든 몸부림이든 그런 게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본인들이 잘 치는 선생님들 또 투어 뛴 지 얼마 안 된 선생님들한테 레슨을 받으면 일단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가장 중요한 걸 미싱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스윙 모양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필드 나갔을 때 내가 방향이 문제인지 정타가 문제인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타 잘 치는 사람들 의외로 적습니다. 그런데요 프로들은 이 정타 싸움이 아니에요. 정타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컨트롤 할 거냐 그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아까 표현했던 걸 가져오면 from swing은 공부터 힘을 쓰는 스윙이에요. to swing은 공까지 힘을 쓰는 스윙이에요. 그래서 정타를 치는 다운블로우 훈련은 공까지면 충분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골프 인생에 있어서 내가 프로골퍼가 아니라 레저 골퍼라면 공까지 하는 동작만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서 딱 놓고 공까지만 에이! 그리고 피니쉬! 이런 식으로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이 플레이어블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선수들은 공에다가 운명을 거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정타 훈련은 돼 있죠? 여기에 선수는 공부터 공을 쳐요. 물론 이제 다운블로우는 무의식적으로 되고 있고 그 파워를 가지고 앞쪽으로 가서 이걸 내가 드로우를 칠 거냐 페이드를 칠 거냐 앞쪽에서 파워를 하는 게 직업군들, 골프를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초상급자들이 시도해봄직한 그런 동작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이쪽 동작을 너무 많이 배우고 있어요. 끌고 내려와서 발 디디고 턴하고 힙턴해서 임팩트 때리고 이건 틀린 동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기에서 이런 모양으로 정타를 10개 치면 7, 8개, 9개까지 칠 수 있는 상태라면 얼마든지 이제 몸의 회전, 몸부림 그 양을 늘려가면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싫어하지만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레슨을 드릴 때는 이거를 못하면 저한테 10번의 레슨을 끊건 20번의 레슨을 끊건 각 클럽별로 들어서 이 소리를 못 내면 저는 절대로 진도를 빼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 건 제가 필드 레슨을 나가도 딱 이 동작만 시키잖아요. 훨씬 잘 치고 훨씬 똑바로 치고 훨씬 스코어도 안정되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이게 드라이버에서 퍼팅까지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선수가 될 게 아니고 프로 될 게 아니면 TO타입으로 여러분의 스윙을 완성시키십시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셨죠? 다음 시간에는
from 타입과 to 타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굉장히 여러분이 오! 이렇게 느낄 정도의 내용이 나올 겁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세곡동 옥선생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